그러니까 예전에는 방법이 어땠냐면 네. 차하고 통째로 법인으로 왔다가 네. 나가면 그게 네. 점 찍는다 그러거든요. 네네.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사장님, 뭐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저희 법인회사고 네. 운송 사업자 그 한 대는 가지고 있거든요. 아, 한 대짜리 허가권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한 대 더 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7월 1일자로 아마 바뀔 예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 네. 작년 말부터 추가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고 네. 차는 붙일 차가 있어요? 차도 뭐 붙여주시면 좋고. 근데 저희가 기사들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뭐 이 기사 잡아가지고 여기다 들어가세요. 임대넘버 다 하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차는 제가 한번 구해보는데. 네, 차가 있어야 장착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법이 어땠냐면 네. 차하고 통째로 법인으로 왔다가 네. 나가면 그게 네. 점 찍는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 공문에 따라 기간이 180일이 연장이 됐어요. 예, 예. 그 이후에 차를 넣어도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바로 붙여야 돼요? 점 찍는 게 안 되고 예. 실제로 이제 위스타 계약자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정해놓고 해야 돼요. 방법이 이제 많이 좀 규제가 됐어요. 네네네. 네. 차 준비되면 요새 얼마나요 시세가? 좀 타이밍이 맞으면 네. 일부 양도 양수로 하나 땡겨오는 것들은 선. 아 많이 올랐네. 네. 그리고 그거조차도 없다. 그러면 네. 허가권 달린 거를 땡겨와서 엎어야 돼요. 그거 차부터 하고 다시 전화를 드려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차가 정해져야 그쪽에서 넘겨받는 연식하고 톤수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부러 땡기려면. 그렇죠. 그게 좀 더 저렴하게 사는 거니까. 이게 사장님 연수가 지금 달린 차가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런데 지금 달린 차는 관계없죠. 그건 허가권에 관계없지? 입혀진 거고 아, 관계없고. 새로 들어올 차 톤수하고 연식이 중요하죠. 제가 만약에 2015년도 거를 샀어. 자 연식이 15년이 정해지면 네. 저쪽에서 넘버 받을 때 네. 15년식 밑에 연식을 받아야 돼요.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거기서 뭐 야 17년 내가 싸게 줄게 해도 못 다니까 거기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해져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제가 차 해결하고 사장님 뭐 아주 오래 걸리진 않죠 구하는데. 그렇죠. 일부러 땡겨오는 건 경기들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알겠어요, 선생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